서산시의 기관장님들과를 모시고 도정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좀 드리고 함께 또 충남도의 발전과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된 자리를 만들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이 있으셨습니다. 국민통합, 창조경제, 그리고 국민행복, 행복과 융합과 창조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새 정부의 대한민국 국정지표는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어떤 정신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물질적, 물량적 성장 시대와 함께 이제 행복이라는 질과 가치 문제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시대적 과제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도정과 시정도 함께 힘을 모아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과 함께 충청남도에서도 진즉에 행복 충만 충청남도에서 행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서 도정의 원리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도정의 발표 어떤 목표로 내건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이것이 다 국민들이 원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이제 보릿고개도 넘기고 먹고 살만 했지만 우리가 행복한가라는 질문들을 각자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국가 운영과 지방 정부 운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또한 동시에 필요한 것은 여전히 또한 경제적 성장에 대한 비전도 또한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 그대로 가지고서 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것을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매번 돈 버느라고 자식, 가족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난 시대의 이야기처럼 그렇게도 우를 보면서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발전 전략을 우리 시대에 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기관장님들이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의견들을 좀 모아주십사 하는 것이 충청남도의 새로운 발전 어떤 그 내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충청남도는 대전 내 도청 소재지를 둔 8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8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내포 신도시로 지난해에 도청을 이사했습니다. 도청을 이사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도청 이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연유와 의무가 있는 것일까? 1932년 공주에 있던 도청이 대전으로 옮길 때는 경부선을 축으로 하는 그것이 식민지 시대이긴 했지만 경부선을 축으로 하는 근대화 산업화 시대의 요구가 도청 이전 사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포 시대로 도청을 이사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시대의 흐름일까? 그건 역시 서해안 시대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해안 시대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보면 아시아 경제로 표현되어지는 개방된 세계 경제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조 물자와 미국 시장에 의존했을 때는 동해안과 부산항이 발전하는 것이고요. 중국이 제1 무역 상대국이 되고 아시아의 무역 규모가 전 세계의 교역의 1등 지역이 되면 대한민국의 서해안이 개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는 도청 이전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도청은 어떻게 더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서해안 시대를 맞는 어떤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산시에서 또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대산항과 항만 발전 계획들은 우리 대산지방 해양항만청장님과 함께 또 서로 힘을 좀 모아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 등 항만의 용량과 항만의 그 기준들이 국내의 항만에서는 아직 여유분이 너무 많다. 또 신규 항만을 개발하기엔 기존 항만이 너무 많다. 이런 중앙정부의 의견이 있고, 또 국제적인 항만 물동량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가 아시아 경제의 허브 항, 물류 항만 기지로서 자기 발전을 하는 데에는 분단이라는 남북관계나 정치나 지정학적 요소들을 함께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항만을 발전시키는 일이 좀 어려운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항만에 대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서 경제적 성장을 계획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도 언젠가는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아시아와 만주시장 그리고 유럽으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물류의 흐름 속에 우리의 항만 정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산항과 대산항의 항만 산업 물류 기지 그리고 대산항으로 연결되어지는 주요 철도와 도로망을 확보하는 일은 충청남도 전체를 볼 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서산시의 지역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서산 북서부 지역, 북부 지역의 산업단지에 적절한 물류망을 확보하는 일을 도정의 주요한 과제로 삼고 문제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에서는 이러한 아시아 경제와 세계 경제를 향한 대한민국의 개방 통상 전략은 반드시 농업 농어촌 정책을 기반으로 깔아줘야 합니다. 농업 농어촌을 피폐화시켜 놓고 나서 나가서 돈 버는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안 되니까 농업을 버리자는 사람도 심지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농업, 농어촌 문제를 어떤 형태든 간에 쥐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은 국가 주권의 문제이든 국가의 장기 지속적 발전 전략이든 농업, 농어촌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 농어촌과 관련되어지는 우리 유관 기관장님들 함께 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는 안보 위협이 문제로부터 국제적으로 안보 위험 지역이 되면 안 됩니다. 안보 위험 지역이 되면 투자도 일으키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보는 철저한 자기 자유력을 확보할 때 가능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 세계를 제패할 만한 군사력을 갖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드는 사람은 그 누구를 할지라도 반드시 충격을 먹게 돼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유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안보 상태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안보 체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지역 안보 체제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관장님들을 좀 모시고 충청남도의 이러한 서해안 시대와 새로운 발전 전망에 대해서 도정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도정과 시정에 많은 응원과 합심된 어떤 역량들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장님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